형막내 꽃농장입니다. 오늘 3월 3일 제라늄 5세트 한번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는 다 물고 있고요. 4개씩입니다. 한 세트당 4개씩인데 구성품은 조금씩 달라요. 예, 5세트 구성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포함해서 5만원씩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세트 댓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 신청한 거는 뒤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성 세트 한번 보였습니다. 이거는 도보 포인트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왔습니다. 계속 아마 나올 거예요. 꽃피면 얘도 괜찮습니다. 도보 포인트. 스타브 보스나 꽃대가 아주 뭐좀 세게 이것도 계속 물고 올라오죠. 스타브 보스나 스텔라 종류인데 꽃대 굉장히 잘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레이트 브라이트 스톤. 얘도 꽃대는 속에 물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꽃대 잘안 보이는 이파리 때문에 그 안에 꽃대는 있어요. 그 다음에 옥필드입니다. 옥필드 이파리가 약간 골드잎이죠. 두 번째 세트 호닝페리입니다. 깨순이에요, 깨순이. 꽃대 두 개나 물고 올라오죠. 호닝페리 되겠습니다. 호닝페리 굉장히 잘 커요. 요거는 그래피티 더블 세머. 제가 나무처럼 키웠던 거 있죠. 굉장히 잘 크고 꽃도 굉장히 잘 어울려주는 애예요. 그래피티 더블세먼 스텔라 종류예요. 이것도 레이크 굉장히 순딩이에요. 순딩이 잘 크죠. 제라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키우시면 굉장히 좋아요. 꽃은 굉장히 잘 물고 올라왔습니다. 레이크. 얘는 디컨 벌스데이. 디컨 벌스데이 되겠습니다. 꽃도 굉장히 이뻐요. 아직 뭐좀 어린 개체라 꽃은 작은데 굉장히 이쁜 디컨 벌스데이. 두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입니다. 요거는 지니 헌트. 꽃 굉장히 이뻐요. 꽃도 약간 투톤식인데 작아도 하여튼 꽃대는 저희 건다 물고 올라와요. 지니 헌트. 다음에 스텔라 종류죠. 원앨리슨. 조그맣게 뭐 꽃대는 계속 올라오죠. 원앨리슨입니다. 꽃 이제 일부 진 것도 있고 뭐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시리엔인데 얘가 원래 시리엔이 깨순이거든요. 근데 얘는 빨간 그룹피는 시리엔이에요. 시리엔 중에서도 빨강색으로. 꽃대는 현재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 하우스는 워낙 일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속에 꽃은 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엔 빨강. 꽃대도 물고 올라왔죠. 파우더 퍼프 이렇게 꽃대 물고 올라왔어요. 이파리 무늬들도 말밝은 모양이 선명하게 잘 들어있죠. 세 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꽃다 올라왔죠? 지금 카메라가 꽃 색깔을 다 담지 못하네요. 그건 데이비드존입니다. 데이비드존. 네 번째 데이비드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피티 더블세먼. 꽃대 굉장히 잘 물어요. 스텔라. 그 다음에 웨딩 피코티. 약간 장미 형태로 피는 그런 꽃인데, 얘도 가운데 꽃대는 다 물고 있습니다. 웨딩 피코티.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꽃대 지금 굉장히 작게 물었는데, 엔팅 로즈. 로즈, 장미죠? 엔팅 로즈. 장미 형태로 굉장히 이쁘게 피는 애예요. 엔팅 로즈. 얘는 이제 꽃 계속 물고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좀 가운데,
꽃이 달고 나 있는데 엔팅 로즈 네 번째 구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성품, 그것도 꽃대들은 다 물고 있죠. 그 슈지 뷰티, 깨순이로 피는 거죠. 슈지 뷰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애예요. 베브 포스트, 얘는 그 뭐군 있네. 꽃대에 다 이렇게 물고 옆에 물고 나오고 있어요. 스텔라 종류로 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베브 포스트. 그다음에 얘도 뭐 꽃대에 다 물었죠. 레이크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순하고 하여튼 예, 제라늄 입문 얼마 안 되신 분들 키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크, 저희가 레이크가 좀 많거든요. 얘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꽃대 이렇게 물고 올라와서 시리아. 이렇게 해서 총 5세트 구성품들 잘 보시고 댓글로 세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5세트 택배 포함 5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분양이니까 댓글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